네, 먼저 1부 시작합니다. 이럴 때 한번 또 제대로 진단을 내려주실 만한 분이시죠? 이정우 전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한달된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그죠? 그렇죠. 예. 그때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쭤봤고, 크게 가기 힘들 겁니다. 어지간히 오르면 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했는데, 솔직히 제 심정은 그때 저도 여기저기 뭐 패널로 방송을 나가고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만, 이 진행자 입장이 되고 나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묘한 그게 있어요. 예. 이왕이면 좀 좋게 말씀해 주시지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예. 왜 전반적으로 이 경제 채널에서 이왕이면 좋게 낙관적으로 얘기되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느꼈는데, 결국 시장 흐름을 보면서 그 오랜 세월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서 갖고 있는 그거 참 느꼈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우리 시장도 뉴욕 증시 낙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강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뭐 바닥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가요? 아니면 지금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저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상반기 길면은 올해 내내를 봤을 때에 저점은 2000포인트를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고, 고점은 225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주가가 2065 정도니까 2000포인트까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요, 네.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온통 세상은 정말 무역 분쟁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에 따라서 주가가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지만요, 이것도 한 번만 그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잔파도 하나 지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2065 그렇게 뭐그그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남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고, 뭐 개인적인 걸로 말씀드리면 제가 참 죄송하기는 하지만 2250에서 저는 인버스 두 배짜리를 매수를 해서 어제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남아 있다던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한 미중 무역 협상. 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그 추이를 알고 계시고, 어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나름대로 지금 뭐 관세 부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이 가장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현재가.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왜그 중국이 600억 달러에 대해서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매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3천억 달러 매기면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그저 관세를 매기는 형태가 되니까 그러죠. 서로 간에 관세를 매기고 매기면서 계속 가는 그런 형태로서 가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타협점을 모색해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그 미국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제품이 네. 미국에 도달하는 한달 후까지 뭐요 사이에서 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하반기 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게 되면요, 이건 어느 쪽도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결국 보면 어떤 형태든지 타협을 해서는 갈 텐데, 지금 당장에는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결국 방금 언급하셨습니다만, 시장의 이제 기대라고 할까요? 예. 적어도 6월 말에 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예. 정상회담 그 무렵에는 서로 이제 좀 타결. 타결 내지는 봉합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시점도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그왜 무역 분쟁이 5월 5일을 넘으면서 또 갑자기 격화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 미국 쪽에서 주로 많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그 타결이 됐던 최소한 6군데를 재협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판이 이렇게 엉클어졌다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도 미국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예. 당연히 재협상이 되거나 결렬이 되거나 그건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셈법에 셈을 끝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서부터 그 무역 분쟁이 시작돼서 지금은 그 무역 분쟁에 따라서 여러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액수가 올해 1월 달서부터 4월 달까지 1238억 달러입니다. 예. 작년도가 1360억 달러였거든요. 네. 한 10% 정도 줄어들었고요. 줄었네요. 예, 대신에 이제 중국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액수가 556억에서 388억으로서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의 무역을 통해서 얻는 흑자의 규모가 올해에 4%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네. 이 부분들은 향후의 전략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당장에 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네. 미국이 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미국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그 형태로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미래를 봤을 때도 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이제 협상들이 진행됐던 거를 보면 이란하고 지금 핵협상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핵협상이 오바마 정부 때 이미 다 타결이 돼가지고 서명까지 다 끝낸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이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국제 핵사찰 기구를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까지 그 협정했던 것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는데 왜 이 그 미국이 자꾸 이 난리를 치느냐 네. 했는데 결국 그 부분들이 지금 최악까지 가서 이제 이란이 핵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다가 북미 협상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그 전에 하노이에서 있기 전에 여러 타결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다 깨버리는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타협을 내고 해봐야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러느니 그냥 강대강으로 가가지고 강하게 부딪혀서 거기에서 조금씩 타결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뒤집을 수가 없다라는 예.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예. 돼서 강대강으로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 내에 타결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이제 그 서로 한번 가자 이렇게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뭐 G20 회담에서 타결이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어떤 뭐 타결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뉴욕으로 시진핑 주석을 불러드렸는데 네. 그 자리에서 털고 노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시진핑 이 주석 입장에서는 정말 면 깎이는 일이고요. 네. 15억 명의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계의 중심이 우리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그하겠어요. 그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위험을 얻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거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쭉 이렇게 흐름을 쫓아다 보면은 뭐 류어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어떤 국가의 주권과 존엄이라 할까요? 이런 네. 부분을 너무 건드려서 아까 강대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지간해야지 예. 너무 세게 부딪히다 보면은 그렇죠. 물러날 네. 어떤 그 지금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그래서 외교적으로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모조리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미국이 어떻게 되면 고립돼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네. 봐야 되는데 특히 네. 무역 분쟁에 관해서도 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을 응원하거든요. 네. 너희가 강하게 버텨서 이렇게 하면 예. 여기에서 미국의 길을 꺾어 놓으면 우리가 그 협상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나온 게 이제 고작 이제 600억 달러 예. 그건데 관세 이제 보복 관세인데 그거 말고 예. 혹시나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대응 내지는 보복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땐 굳이 그렇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고 중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하.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네. 중국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정치적인 형태로서 봤을 땐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하나는 중국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으흠. 그 대신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기업에서 중국 제품을 부품으로서 쓰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미국을 위해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하는 것에서 보게 되면 누가 더 다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수는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중국은 그런 세법까지를 다 끝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한테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보면 그 뭐 추가적인 어떤 중국에서 눈에 띄는 보복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중국은 한번 모험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우선 뭐 시장이 제일 궁금해가지고 지금 예. 어제 다우지수가 617포인트가 빠졌는데 예. 작년 2월 달에 뭐 연초에 쿵거렸을 때나 예. 아니면은 작년 10월 이후 4분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다우가 적어도 400 내지 600포인트 빠지는 장세가 왔을 때는 예. 뭐 하루 이틀 숨고르기 내지는 기술적 반등 뭐 반발 매수세 유입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게 뭐 단발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예. 다우의 낙폭이 저 정도면 좀 사실 춥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수름으로 봐서는 오늘 당장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여기서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센터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지난번에는 더 가겠습니까 했습니다만 지금쯤 왔을 때 이제 여기서 뭐 2000도 깨집니다가 아니고 대충 이제 아래쪽도 대충 뭐 이 정도 말씀하신 건 그나마 다행인데 예. 그러면 이제 환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뭐 1140원, 50원 구간이 열렸을 때는 그다음 1180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네.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환율 한번 비율을 좀. 뭐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저한테. 제가 봤을 때는 1200원을 일시적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1200원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고 지금이니까 대충 22년, 2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네. 며칠 동안 올라갔던 것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1200원을 넘었던 적이 6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외환위기 직후, 그다음에 이제 그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데다가 예. IT 버블이 터지고 9.11 테러가 나고 그랬던 2000년도 이때를 제외하고는요. 네, 네. 1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1200원 위에서 있었던 적은 없고요. 그 네. 이유는 길어야 몇 달 정도였거든요. 네, 두세 달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하루 한 며칠을 있다가 내려왔거나 이런 건데 결국 그렇게 보게 되면 1200원이라고 하는 선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상 봤을 때 그렇게 돌파하기가 쉬운 선은 아니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위기 이후에 20몇 년이 지났는데 네. 그 동안에 달수로 따져서 무역 흑 적자가 났던 경우는 10달이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그 이렇게 탄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계속 해가지고 올라가서 1200원을 돌파하고 1250원을 올라가고 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1200원을 한번 돌파할 가능성은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또 제가 생각했을 때 내려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에는 하반기 되면 1150원 밑으로서 내려오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최근에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예. 저는 뭐 골드만삭스에 대한 저 나름의 좀 좋지 않은 편견이 있어가지고 예. 꼭 리포트를 낼 때 보면 이 친구들이 뭔가 자체적인 플레이하고 연결되던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이렇게 매도 즉 숏을 쳐야 되는 통화로 호주 달러, 뭐 대만 예. 달러 그리고 한국 원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하고 밀접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 예. 원화도 포함되더라고요. 예. 사실상 지난번에 우리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 나왔을 때 그때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우리 환율이 훅 뛰긴 했습니다만 딜러들은 사실상 좀
위안화 환율하고 호주 달러 환율을 보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지금 그러면 보시기에 이 중국 입장에서 이른바 미국의 관세 공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 희석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몰고 가겠다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많이들 그 얘기를 글쎄, 하죠. 많이 하죠. 무역 분쟁의 맨 마지막은 네, 네. 그게 될 거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네. 미국에 수출을 안 하면 안 하지 중국 같은 경우에 위안화의 절하 그 절상을 받아들여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안의 절하, 약세. 예, 그래서 그거는 절대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그걸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안화 절상 요구를 안 받아준다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우리가 무역 분쟁에 네.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의 맨 마지막의 모습은 엔화를 절상시켜 가지고 플라자 협의 때처럼 그런 네, 그런 네. 과정으로서 가느냐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런데. 예. 그거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왜냐하면요. 중국은 그 과정을 봤거든요. 중국은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한 나라의 경제를 어렵게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는 절대 중국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과거 85년에서 예. 95년까지 있었던 그 플라자 합의 시기에 엔화를 갖다가 예. 절상시켜가지고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아예 패권 경쟁에서 일본을 탈락시켰던 미국이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한 학습은 이루어져 있고 즉 예. 그래서 위안화의 급격한 야. 절상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도 노인데 네. 제 얘기는 지금 관세를 갖다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야. 중국산 제품이 비싸진 거에 대한 희석을 그 효과를 좀 줄이려면은 위안화 약세로 네, 네. 이 논리가 지금 이제 그거는, 시장에 있는데 그 그거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약간의 그 절하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죠. 네.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과연 7위안을 넘어서 갈 거냐 아하. 그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그 이 관세가 붙고 그러는 부분들의 쿠션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절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 그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세 부담을 어느 쪽으로 떠넘길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는 예. 미국 소비자한테 떠넘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품의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예. 떠넘기는 형태로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절하는 할 수 있겠지만 네. 7위안을 계속 넘어가지고 쭉 계속 절하를 시키고 이러는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도 우리 환율도 그러니 뭐 1200원을 한번 건드릴 수는 있지만 예, 그렇죠. 그 위에서 계속, 예, 계속 머물고 뭐 그런 이러는 환율을 것들은 될 것으로 쉽지 보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 너무 이렇게 저 전선을 갖다가 확대해갖고 여기저기 다 부딪히고 있는 중인데 예.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예고되어 있는 일정 중에 작년 5월에 상무부 보고 검토해봐야 했던 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 이것도 지금 이번 주 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가타부터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예. 이 부분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과를 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미 그 산을 벌려놓은 상태인데 네. 여기에서 후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중국하고 본격적인 일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관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이 부분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전선을 좀 확대시키는 형태로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코스피 2000 괜찮을까요? 2000포인트 말씀이신 네네네. 거죠. 작년 11월 달에 한번 그 11월, 12월 달에 한번 보시면요. 네. 그 세계 시장이 굉장히 약세지만 네. 우리나라 시장이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00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그 특수하게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800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울 때도 6년 동안 지켜낸 선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이 부분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이 뚫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 방어선이 계속 쳐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2000이 그렇게 쉽게 그 무너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금 이 주가 측면에서 예. 현재 약간 정책을 갖다가 아니면 뭐 미중 무역 협상 부분으로 좁히더라도 조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그냥 갑자기 아주 착한 모습 한 번만 보여주고 말만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시장 금방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제 생각으로는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분쟁은 지나가는 그 이게 파도입니다. 그리고 파도의 정점은 이미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 정도가 계속될 뿐이지 네. 그게 이제 크게 그 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3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3천억 불 그 관세 매기고 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기 네, 때문에 네. 기존에 매겼던 25%의 관세를 50%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되지만 그거는 국제 질서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600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 네. 이후로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큰 파도의 정점을 지나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앞으로도 주식시장을 계속 흔들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예. 봤을 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지금 높은 상태에 있죠. 예. 이미 보면 세 번 정도의 피크점을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정점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1분기에 미국이 3.2%의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상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2분기는 굉장히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미국 주식시장이 높은 상태에서 펀드멘탈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진짜로 무서운 부분이지 무역 협상이나 그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아, 그 문제가 될 수 없는데 지금 뒤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에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지금 이 상황에 아까 뭐 모두의 천기 누설도 하셨는데 개인적인 예. 포지션도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이게 그 CNN 이펙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CNN? 이 CNN 이펙트. 앞에서 뭔가 문제가 막 해가지고 막 화면에 나오고 네, 그러면 네. 사람들은 그게 이 세상에 모두 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걸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지나고 보게 되면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9.11 테러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평상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때일수록 평상심을 회복을 하고 평상심을 되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절대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 또 이종국 평론가님의 시장 진단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